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고양이와 인간관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인데요. 전시장 입구부터 귀여운 고양이가 반겨줍니다. 첫 번째 섹션은 귀엽고 요망한 고양이입니다. 이곳에서는 고양이의 생태적 특징과 역사 속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 기록을 보면 쥐가 아닌 오히려 고기를 훔쳐먹거나 다양한 모습의 고양이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제보된 고양이의 기록을 들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들은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옛 이야기와 고양이 귀신이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살인마의 장면입니다. 고양이에 관련된 속담이 적혀 있는데요. 관람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고양이를 약재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우측에 전시된 탈은 가면극에 등장하는 모 양반 탈인데요. 양반의 모습을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과 같이 표현해서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방을 차지한 고양이 섹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현대의 고양이 반려문화를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 영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기는 고양이 신조어가 있는데요. 어떤 신조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양이는 언제부터 인간과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고양이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운의 상징이 탄생한 1600년대, 미국에서 출간된 단편소설 검은 고양이, 세계 최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고양이 펠릭스, 1970년 가요 검은 고양이 네로, 1981년 한국에 방문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가 항아리에 그린 고양이 그림, 일본의 대표 캐릭터인 헬로키티,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온 라이온의 반려묘 캐릭터 춘식이까지 긴 역사 동안 고양이는 쭉 함께 있었습니다. 소금튼 작가와의 콜라보로 고양이와 함께하는 집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집사의 하루 계획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립민속박물관 인스타 계정을 통해 11일간 진행된 우리 고양이 자랑 대회로 모아진 사진과 영상입니다. 옆에는 고양이 언어 능력시험이 있었는데요. 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부분은 무지개 다리 건너 고양이 별입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반려동물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개념은 주로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여기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떠나보낸 반려동물의 유품입니다. 작가의 인터뷰 영상도 있었는데요. 반려동물이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우리 동네 고양이입니다. 이곳에서는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김하연 사진 작가의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867명의 후원을 모아 제작한 티끌모아 광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옆에는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둔촌 주공아파트에 남은 고양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둔촌냥이 프로젝트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묘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는 8월 18일까지 무료로 전시되고 있으니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도 방문하기 좋은 전시입니다. 고양이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묘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 특별 전시 보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에도 볼거리가 있는데요. 7080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7080 추억의 거리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거리를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방문객들이 그 시기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스타 의상실에서는 직접 옛날 옷을 입어서 사진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를 즐겨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제기차기, 물렁쇠, 팽이치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